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주머니에 항상 몇천 원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길 가다가 언제 타코야끼 트럭을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타코야끼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치만 평범하게 만들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크게 대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짠! 이 문어가 한 마리가 통째로 다 들어갈 거예요. 짠! 엄청 크죠? 아마 제 머리보다 클걸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타코야끼 반죽, 부침가루, 물, 계란, 소금, 간장, 속 재료와 토핑, 파, 문어, 파슬리가루, 가스오부시, 마요네즈하고 타코야키 소스. 쪽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원래 다른 속 재료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오늘은 파만 넣을 겁니다. 짠! 대왕 문어! 엄청 크죠? 29,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문어를 통째로 넣을까 하다가 통째로 넣으면은 너무 클 것 같아서 좀 다리 하나씩 잘라낼게요. 다리 하나씩 잘라도 너무 큰데? 이것도 자를 거예요, 한 번 더. 문어는 저는 미리 데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왕이니까 크게 하는 거예요. 실제 문어, 실제 타코야끼 파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남습니다. 여러분, 문어가 엄청 비싸잖아요. 원래 타코야끼 집에서 한 이 정도 문어가 들어가죠. 그치만 오늘은 대왕 엄청 크죠. 네, 타코야끼 반죽을 만들어 볼게요. 양이 엄청 많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누기 비율 해가지고 만드세요. 조금 만드실 분들은 저의 한 3분의 1? 만 하셔도 엄청 많을 거예요. 소금과 간장도 넣고. 크레시 너무 작은가? 계란도 넣고. 무심히 섞어줄게요. 아, 너무 많다. 체에 한번 걸러주고요. 약불에서 이제 달궈주고요. 달군 다음에 기름을 둘러가지고 팬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저는 오늘 대왕이니까 이런 팬을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보다 더 완전히 둥그란 팬을 찾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둥그란 팬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팅을 두세 번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해왔으니까 바로 할게요. 그럼 약불에서 반죽을 다 붓지 말고 한 3분의 2만 부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둬주세요. 파도 샤르르 올려주고. 다시 또 몇 개 넣고 띄엄띄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문어가 골고루 들어가더라고요. 나머지 반죽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대로 한 10분 정도 이대로 놔둬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팬을 살짝살짝 기울이면은 이제 팬 끝까지 반죽이 다 오면서 이렇게 굳어요. 이쪽이 익으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동작을 여러 번 해주다가 이제 원하는 곳을 골라요.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데 골라서 이제 가장자리를 살살살 띄워줍니다. 가장자리를 골라서 살살살 가장자리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팬은 앞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여가지고 최대한 이게 넘치지 않을 정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울여주세요. 불도 이제 이쪽 가운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팬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살짝살짝 불을 옆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 한 곳만 다 타기 때문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최대한 끝까지 밀어가지고 살짝살짝 접어가지고 이제 동그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네, 얘네들을 접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끝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끝트리를 일단 살살 분리를 해주고 펜을 살 기울여서 팍! 오! 넘쳐버렸어. 최대한 많이. 점점 펜 기울이는 거를 더 확 기울여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시면은 알아요. 이제 아까는 이 정도만 기울여도 반죽이 찰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완전히 기울여도 기울인 상태에서 불을 끄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불을 끄고 기울여서 모양을 좀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불을 끄고 안에 있는 수증기 열기로 이제 위쪽을 살짝 익혀가지고 이제 돌리기 쉽게. 네! 10분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죽이 고정이 됐어요. 그럼 다시 불을 켜고 반복해주는데 이제 좀 쉬워졌을 거예요. 이게 뚜껑을 닫고 조금 익힌 상태라서 확실히 확 접어지죠, 아까보다. 이제 과감히 팍팍 접어주세요. 이제 펜을 옮겨주세요. 자, 원래 연습할 때는 펜 한 개 가지고 했는데 한 개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서 펜을 두 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또 펜에 옮겨주고요.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서 완벽한 동그라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핫! 전 뒤집듯이 뒤집어주고. 여러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그래도 모양 좀 잘 나오지 않았나요? 동그랗게? 짠! 거대 타코야키입니다. 주먹보다 훨씬 크죠? 마요네즈도 뿌려주고요. 소스도 뿌려주고 고시도 듬뿍 춤춘다 갔어 고시. 짠! 엄청 초라해 보인다 이러니까. 훨씬 크죠? 오오오오! 짠! 기왕이니까 소스도 한 두 겹은 뿌려줘야겠죠? 뭐가 꽉꽉 차있어요. 문어 크기가 보통 타코야끼 크기예요. 네,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고 얼굴보다 큰 초대형 타코야키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2시간 40분이나 걸렸어요. 그래도 타코야키는 타코야키예요. 맛있어요.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되는 다들 아시는 그 맛이에요. 근데 거기서 문어가 많이 크다는 점, 엄청 많이 크다는 점, 그래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형 타코야키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